최근 저는 쇼츠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축사에서 한 남성이 암소와 재끼다 걸린 사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암소도 좋았으면 무죄 아닌가? 이건 암소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같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 상황에서 암소가 좋았으면, 아니 더 나아가 뭐 말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만약 동물과 합의하에 재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자,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암소와 찢긴 사건만 놓고 보자면 아무리 암소와 합의를 했든 암소가 기분이 좋았든 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하지만 이건 엄밀히 따져본다면 암소, 즉 동물과 찢겼다고 처벌을 받는 게 아닌 그 암소가 상처를 입어, 더 정확히는 남의 암소, 즉 남의 소유물이 피해를 입어 재물손괴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이 암소가 남의 집 소가 아니라 우리 집 소유의 소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아, 한국에서 이용 못하는 해외 사이트를 내가 그 나라 국민인 것 마냥 VPN 같은 걸 써서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물론 이 VPN이 서프샤크 VPN같이 단 한 번 딸깍으로 집안 방구석에서 IP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100개국 32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로 전세계 전국구 레전드급 갓꿀잼 컨텐츠들을 시청 가능하게 하며, 사생활이 정말 민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우리들의 은밀한 시청 기록과 신용카드 및 IP 주소 등등등 각종 민감한 모든 데이터들을 레전드급 보안 정책과 시스템으로 보호해버린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니, 우리는 좀 애매한 VPN, 그러니까 막 회원 정보를 다 다른 데다 팔아넘긴다거나 보안을 해주는 등 많은 등 하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 VPN을 쓴 상황이라 가정을 한다면, 뭐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이트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개인정보 다 털리고 그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우리는 서프샤크 VPN 같이 저디 문단속 자해된 자기네 집 안방 같은 곳에서 암소와 보안성 짱짱하고 은밀하게 찢긴 게 아닌 어중이 떠중이 VPN을 쓴, 그러니까 방문도 안 잠겨 있고 창문 단속도 제대로 안 된 거진 뻥 뚫린 공간에서 째껴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어쩌다 목격을 해 신고를 했다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 여기서 잠깐 앞서 살짝 언급한 레전드 혜택을 가진 서브샤크 VPN이 지금 아래 링크로 들어가 프로모션 코드 르블랑 서브을 입력하면 특별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준다나 뭐라나, 심지어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려 100% 환불해주기까지 한다고, 자기들 집 암소와 째끼다 걸리는 불상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브샤크 VPN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지, 아유 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자기네 집 암소하고 찢기는 건 역시 애초 존재가 동물이 상해 즉 다쳤기 때문에, 제가 헌법 조무사는 아니라 정확히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 소유기에 재물손괴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테죠. 실제 비슷한 사례로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진돗개에게 몹쓸 짓을 한 남성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과의 찢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길 가에서 바지 까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공연 음란죄, 그리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다는 거. 그렇다면 만약 앞선 존재의 덤으로 동물이 다치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공격이 아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하면, 이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경우에서 살짝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에는 단순하게 동물과 짝했다고 처벌을 하는 구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정말 대한민국에서 동물과 합의를 어떻게 하고 동물이 다치지 않는 선이라면, 그리고 공연 음란이 성립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그 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다 한들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워싱턴주 인원플로 사건이 만약 한국에서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애초 동물 쪽에서 스스로 행위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느낌이라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본 영상은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댓글에서 오늘 한번 죽어보자, 아니면 갔다 와서 후기 남김 같은 거 쓰지 말아주세요.